TV. 본격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 룰루아 시작합니다. 되게 오늘 걱정 많이 하던데요, 사람들이? 왜? 아니, 뭐, 아니 사무실 직원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저 보자마자 하는 말이 오늘 홀스님 뭔 일 있냐고, 홀스님 괜찮냐고 막. 아니요, 괜찮아요. 출근하고 있던 사이에 그런 일이. 직관 아니, 근데... 좋아, 먹힘 좋아, 에어컨 좋아. 감사합니다. 오늘 에어컨 정상이라서. 네. 다행이네요. 아 근데 가끔 있는 일 아닌가요? 근데? 자주 있어요. 그니까요. 매일 아침. 의식 같은 거죠. 그냥 피곤한데 막 자꾸 뭐라 하니까 네. 하나만 되지 하기 싫었는데 아침 피곤한데 그냥 안 한 거예요. 한숨 잤어요. 다들 계속 하실 거죠? 봐야죠 뭐. 내가 안 해도 되면. 아 네. 아. 내가 안 해도 되면은 안 하는 게 나는 편하지. 하니까 시청자가 800, 900 거의 1000 가까이 되던데. 하시는 게 어떨지. 그러면 그 300명이 까고 있었던 거야, 사장님을? 그러네. 아, 그런 거야? 야, SM 나갔다. 딴 데로 가자. 그랬던 거 같아. 그러면 아침을 네. 한얼이랑 먹힙니다. 명답이십니다. 이렇게 둘은 한번 시원하게 지르고 뚝 하고 도망갈 사람들이라서 계속 그러면. 자, 박정은 못해요. 세계 1위 리그. 네. 아 왜 좀 이렇게 가요 자꾸. LPL부터 1위 리그 소식부터. 아니 LCK 재밌는 얘기 많던데. 그래봐야 2위 리그. 아니 아~ 재밌지. 하지만 도찐 개찐 리그 아니야 LCK는. 1위 리그 소식부터 먼저 봐야죠. 알겠습니다. LPL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PL은 6주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면은 RNG가 3위로 내려가고 그리고 비조에 뉴비가 2등으로 올라왔다는 거. 뉴비 이제 코코 선수랑 스위프트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를 이제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뉴비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바실리 선수가 또 잘 하더라고요. 걔가? 어 바실리가 잘했어. 바실리가 5주차 때는 엄청 잘해가지고 그 원딜 MVP도 막 받고 그랬었어. 그랬었고 옆에 그 뉴비의 서포터가 되게 쫄아가서 쫄면서 게임을 하던 게 기억이 나. 아이메이가 탈골치했네요. 네, 아이메이가 드디어 이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스네이크를 이겼나? 이번 주에 아니요. 아니야? 아이메이가 오. 강팀이었어요. 이게 오. 크로스 매치라 가지고 에이조랑 비조 간의 경기였는데 아이메이가 제가 알기로 꽤 강. RNG를 아이메이가 이겼을 거예요. 오. 네, 그 정도로 아이메이가 이번에 그리고 이번에 2연승 중일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아이메이가 앞으로 다 이겨도 못 올라갈 거다 방송 중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단이 요새 크로스매치 들어가면서 다 연패했거든요. 5연패 중인가 그래요. 그래서 단이 분위기가 안 좋고 아이메이가 상승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위까지만 되면 가능한 게 LPL은 1등부터 4, 각조 1위부터 4위까지 플레이오프 진출이고 5위 6위는 승강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저 4위 저 선까지만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아이메이도 아직 한 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이시죠. 자 그리고 뭐 모스트 픽인데 이제 이번에 빅 단군해가지고 제가 3세트까지 간 경기가 두 게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총했던 게 어딘지 어디선가 한식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하필 3경기 한 날 이제 그 지금 코피디님이 아니라 꽃남 피디님이 LPL 컷을 아, 나가지고 맞아. LPL 끝나고 와가지고 LCS 하기 전에 나한테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너무 늦게 끝났다고? 어, 네, 근데 하루 최초로 진짜로 세 개 리그 다 했어. 아, LPL, EU, NA 다 했어. 나 우리한테도 욕 안 해? 어, 하늘님 고생하셨어요. 이러고 아니, 나한테 아이메이 욕을 그렇게 했어. 아이메이가 한 세트당 40분씩 깔고 간다고. 맞아요. 아이메이가 그렇죠. 내 욕을 그렇게 했어. 아이메이가 이기려면 무조건 50분이 넘어야 되는. 아. 옛날 지네오 느낌. 네, 근데 그날 아마 NA도 6세트 갔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래서 모스피오르 XI, 뭐, 카밀, 요새 카밀이 잘 나오더라고요. 카밀이 그, 아이메이의 정말 놀라운 선수 어메이징 제이라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아이메이의 부신의 이유는 정글과 탑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메이징 제이의 이 무한한 카밀 사랑이 드디어 빛을 발해서 계속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다가 드디어 카밀이 좀 해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승률이 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탑 킬치 10게임인데 아 이게 제가 뭐 할 수가 없는 게 전체로 놓고 봤어요.
JTBC. 아, JTBC고. 그러니까 이게 저 렉사이 기준으로 만든 거라서 근데 따로 만들자니 그것도 이상했어요. 그게 아니라 카밀 열 게임하고 탐켄치 열 게임이 다르잖아. 똑같은 열 게임인데. JTBC 그래프입니다. JTBC 그래프예요. 어, 왜 저렇게 됐지? 자, 그리고 둘 다 열 게임이에요. 탐켄치는 탐켄치가 승률이 70%. 약간 9인분 같은 10인분이네. 네, 탐켄치가 승률이 70%. 제가 어떻게든 탐켄치 한번 팔아보려고. 네, 왜냐면은 하위 티어에서는 두꺼운 피부를 못 써서 부대기거든요. 아무튼 탐켄치가 요새 굉장히 좋다. 뭐 그런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세이주원이가 LPL에서 9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주차 때나 두 게임인가 세 게임 나왔었는데 갑자기 6주차야 9경기가 연달아 나오면서 21게임 중에 9경기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렇고 캐넨도 나왔어요. 그때 이게 프릴라디오가 서퍼 캐넨? 네, 서퍼 캐넨이랑 같이 네, 그 조합 맞춰가지고 이제 카라 피카츄 던지면 이제 전기 막 광역 스턴 넣으면서 이긴 게임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잔나가 고대주화 버프 받으면서 진짜 불타는 형 선템으로 가고 고대주 업그레이드 하고 이러면서 엄청 부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돈룬. 예. 네, 근데 결국에는 뭐 이기진 못했습니다만 잔나가 나왔다라는 거 뭐 그 정도. 그다음에 명장면이 있는데 이거 전에 그 여러분들이 LCK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탈리아 BDD 선수 킹 DD의 탈리아 막 에어본 4인 에어본 띄운 거 있었잖아요. 그거에 버금가는 스카우트 선수의 탈리아 트리플킬 장면이 있습니다. 예. 네, 명장면 하나 첫 번째 그거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탈리아 그 협곡의 전령 싸우는 과정에서 스카웃 선수 빡 싸워요. 근데 난전을 펼치다가 마지막에 스카웃이랑 정글러 두 명 딱 남고 나머지 네 명이 남았는데 그 와중에 스카웃 선수가 진짜 하드 캐리랍니다. 여기서 무나리도 EDG를 탈리아 데미 수사벽도 있어요. 네. 여기서 협곡의 전령 일단 먹었어요. 먹고 파이스벽 치면서 자르반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는데요. 자, 대격뼈 들어갔는데 일단 제트 터졌어요. 제트 터졌어요. 그리고 메이커도 들어오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레넥톤이 들어가서 가둬놓기는 했고 전령고 바깥쪽에서 팡팡 때립니다. 전령고도 못 버틸 것 같지. 하이 죽어요. 레넥톤 죽었어요. 그럼 살았고요. 세주안이 비전하시죠. 여기서 너무 많이 깔려있어서 탈리아가 그다음 어떻게 되죠? 저 탈리아가 브라움 잡아. 와. 그리고 여기서 뇌지탕 못 터뜨리면서 럼블도. 근데 여기서 클리어러브가 내가 코드라킬 장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뺏어 먹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멋있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장면 하이라이트는 7월 22일 날 있었던 스네이크 e스포츠랑 LGD 경기에서 스네이크의 미드 쯔타이 선수 르블랑이 정말 엄청난 플레이를 내가 아는 쯔타이가 아직도 뛰는 거야? 네. 그 쯔타이겠죠? 그 쯔타이일 겁니다. 근데 쟤는 왜 다시 미드야? 미드였다 탑이었다 다시 미드 간 거야? 아, 그 전에 탐켄치 백도 한번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피디님한테 순서를 바꿨는데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1리그니까.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탐켄치가 10게임 나왔다고 했잖아요. 안 돼요. 그 탐켄치가 왜 나오는지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시니가 일단 여기서 게임 끝나기 직전이에요. 지도 게임이. 시니가 자제 못했어요. 시니가 던졌고. 시니가 자제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코고모가 살아있는 국사포 잡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 넥서스 한번 보나요? 끝난 거 같죠? 게임은 끝난 거 같죠? 코그모만 잡으면 살 수 있어요. 코그모만 잡으면 이거 진짜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지금 전멸인데 바텀에 비게이브예요. 그래서 코르키가 피100 남고 바텀에 비게이브라 코르키가 텔레포트를 탑니다. 텔레포트 타는데 여기서 야 이거 때문에 다 캐치 쓰는 거라고? 이건 박자야. 협단학으로 넥서스를 핥아버리네. 근데 진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저게 심연의 통로라는 스킬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대박인 게 요새 자르반이나 카밀이나 이니시를 거는 챔피언이 나오다 보니까 카밀이 이니시를 걸고 탐켄치가 누구 하나 물어서 같이 심연의 통로 한 명을 백도어하는 그런 요새 뭐 피오라나 적스나 이런 거 백도어하는 스플릿하는 챔이 나오니까 걔네를 끊어먹으면서 역전하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탐켄치가 승률이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카밀이 뭔가를 물고 자르반이 뭔가를 물었을 때 탐켄치가 삼켜주면서 한번 어그로 핑퐁해주는 이런 게 정말 탐켄치의 훌륭한 모습들이 많아서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탐켄치 백도어 장면도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쯔타이의 르블랑 진짜 사장님이 아시는 그 쯔타이가 오래 버티네 진짜 못해요. 아, 오래 버티네라 이거 쯔타이 못하는데 배틀로얄의 쯔타이잖아. 맞아요. 이번에는 앞서 하드캐리스입니다. 여기서 오. 자 잔나 오 잔나 쯔타이 데미지가 엄청나네. 쯔타이가 잔나를 방어 이게 쯔타이를 여기서 잡지 못했는데 자 전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전면 아 이거 다음 쿨이 돌아오나요? 넥사 땅굴 돌아가서 돌아 아이고 지금 감지로 보고 못 맞췄어요?
아 여기서 이건 잡아낼 것 같죠? 아군은 바다드래곤 치고 뒤로 들어가서 뒤로 들어갔어요. 아 이렇게 오~ 오~ 여기서 잔나 잡고 열정 멋있었다. 바다드래곤 먹었고요. 잡은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고 야 잘못 라칸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여기서 아, 르블랑 하나 주고 바다드래곤 먹고 미드 쪽 2차 타워까지 철거했어요. 오~ 네, 그리고 상대방 스펠 다 뺏고 1-1이고 클라스. 그래서 이날 쯔타이 선수가 진짜 하드캐리 해가지고 경기 이겼었죠. 네. 진짜 잘했다 이거. 이건 어떻게 뭐 만족하시나요? 괜찮네. 1-1이고 네, 나온 클라스. 그리고 오늘 또 6주차 때 이제 팀 W의 미스틱 선수의 펜타킬이 또 나왔어요. 근데 펜타킬을 주기 위한 팀원들의 정말 눈물겨운 노력 있었습니다. 아. 보시죠. 파란색의 W입니다. 고치까지 해서 벽 깔겠죠. 아, 그리고 이거 우리는 밀겠다. 저기도 애매한데요. 네. 상대방을 오. 봐주는 게 아니고 자야 자야 아, 이거 그러니까 아 오히려 이거는 아, 이거 안나이 터져요. 그리고 라카 조대박 그리고 아, 나서 여기까지는 워낙에 W에 한다 조대승 조대승입니다. 정말로 저리 가거라 시안까지 잡아내나요? 그리고 자야 브리딩 와 쿼드라킬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일단 여기는 워낙 격차가 많이 났으니까 그랬는데 잔나는 펜타킬 주기 싫어서 지우 안에 있거든요. 하고 게임을 끝내게 안 나와요 지우 안에서. 근데 여기서 주나요? 쌍둥이 타워 다 깨고 들어가서 꺼내나? 어 물다이브 하나요 펜타킬? 펜타킬? LPL에 꺼내는 거 없습니다. 이야 멋있다. LPL은 졸렬하게 꺼내지 않습니다. 멋있다. LPL은 들어갑니다. 멋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펜타킬까지 가져왔어요. 이야 역시 그리고, 1위 리그 클라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에 한 줄로 쭉 정리해놓은 거 보면서 마무리를 해드리면 팀 W가 그 ESPN 파워랭킹 6위에 1위가 롱주, 2위가 KT, 3위가 SKT, 4위가 삼성, 5위가 아프리카 프릭스, 그리고 6위가 W. 그래서 6위가 아까 보여줬던 펜타킬한 그 미스틱 선수의 펜타킬. ESPN이 네. 로랄못이야. 갑자기요? 아니 왜 W가 1등이어야지 SK가 이렇게 상위 랭크하고 있어. 1위리그에서 제일 잘한 팀인데. 자 그리고 꿍 선수와 뭐 카린 선수 뭐 나츠 선수가 있는 단게이밍이 크로스매치 들면서 5연패하고 있고요. 손대원 코치는 아이메이가 최강 RNG를 상대로 2대1 승리하면서 현재 2연승 중이고 각조 중위권이 계속 패배하고 하위권이 좀 승리를 하면서 뭔가 좀 LPL이 비벼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끝까지 모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렇게 해서 LPL 얘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롤라 되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세계 1위 리그를 보진 않지만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그쵸 옆에 그 캐스터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1위 리그가 어떻게 돌아가는 정도를 알고 있어야 기본적인 교양인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1위 리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세요. SK만 맨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찐따들이라는 거야 그거는. LPL에 W가 잘하더라 쯔타이가 르블랑을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던져줄 있어, 수 있어야 있어 LOL e스포츠 좀 안다라고 얘기할 아. 수 있는 거예요. SK 가지고 뱅이 백인보다 했네 많네 이런 거는 없어 보이는 거야. 인벤의 문 좀 열어주실 한번 한번 저 버튼 좀 눌러서 예 오셨다고 인벤의 쯔타이의 움짤이 돌아다니는 그 순간까지 아 그렇지 그러면서 화색을 가고 근데 이거 준 게 누가 하냐 낱겜 그 로랄몬 하나 있는데 짜리 돌아다녀요 니 짜리 아니 내 짜리는 안 돼 낱겜 로랄몬 있는데 아, 이제 내 이름 내지 마라 이제 2위 리그 LCK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LCK는 지금 이제 롱주가 너무 잘 나가고 있다 2위 리그는 사실 복잡하게 길게 얘기하기에는 좀 값어치 좀 떨어지니까 네.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롱주가 너무 잘한다. 롱주는 오. 강팀입니다. 와 명실상부 강팀. 롱어강.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롱어강은 해도 돼. 감독님 아이 롱어강이 뭐예요? 롱주는 어떻게 강팀이 되었나? 아. 사어강 이건 빡치는 건데 네. 롱어강은 되죠. 롱주는 어떻게 아니, 강팀이 됐어요? 감독님 인터뷰가 너무 웃겼던 게 롱주는 뭐 강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 이제는 뭐 승강전에서는 안 갈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원래 미약해요 결승 가면 보러 가 그러니까 롱주가 지금 어쨌든 이 SKT를 2대5로 압살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4강 시즌이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타이거즈는 원래 강팀이었죠. 롱주가 원래 막 승강전의 폐왕이었는데 그렇죠. 프로판독기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런... 프로판독기요? 네. 네. 2부 리그에서 네. 승강전에서는 그냥 압도하고 네. 본 리그에서는 심하게 싸다가 2부 리그 애들하고 막 붙으면은
프로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걸 보여줬던 팀이었는데 이빅 프로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저기 용우 형이 있네. 저 형이 진짜 인격자예요. 바로 이게 맨 오른쪽 링 언니 아니죠? 맞아. 링 언니에 호진이에 와 용우 형이 진짜 별의별 거 다 가져갔거든요. 파라곤. 예. 용우 형이 진짜 인격자입니다. 1일 1설 재밌었어요. 와. 진짜 뭐 콘셀러드 그 저 팀이 사실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프로 e스포츠가 생길 때 저 팀을 다 제일 EDG랑 뭐 MIG 그 다음에 네. 저게 원래 클랜이 무슨 클랜이었죠? 클랜이요? 네? 팀오피 네 팀오피 그 팀오피는 워낙에 다들 막 올라운더들이여가지고 한 포지션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막 다 다른 포지션도 다 잘한다고 막 이렇게 팬들이 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솔랭 점수 엄청 높고 막 솔랭 점수 엄청 높고 예 엄청 높고 막 이랬었거든. 그랬던 어쨌든 거기서부터 출발한 지금은 이제 롱주 너무 세서 SKT 경기를 봤는데 바텀을 그냥 완전히 프릴라가 배울프를 그냥 숨도 못 쉬게 하니까 채팅창은 계속 뱅인분 얘기만 계속 올라온다. 심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못했어 근데 진짜로. 에너지만 준 우승했던 팀이 우승권이라니 강을. 진짜 못하긴 못했어 그때 바텀이 뱅하고 울프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네, 그렇죠. SKT의 바텀 라인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페이커가 막 엄청 분전하는데 딜을 못 넣고 자꾸 죽는 거야. 페이커는 확실히 이제 좀 폼이 다시 살아났다 네. 뭐 이런 반응이었고 딜을 너무 못 넣고 죽으니까 이제 뱅인분 얘기만 계속 올라오고 연봉도 많은데 더럽게 못하네 해서 뭐 그냥 온갖 그런 얘기면 다행이죠 욕설들이 막 올라오는 건데 심각하게 되게 못했고 바텀라인이 네, 그래서 이제 울프가 끝나고 트위터에 이 연습량이 부족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아 그래서 인벤에 그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 여러 프로 선수들 연습량 이렇게 비교해 놓고서 뭐 댓글에 이제 전일 걸요? 홀스 1300전 막 이렇게 홀스 당신은 대체 아니 뱅울프 합쳐야 돼 솔랭 좀 열심히 해야 그러니까요. 돼 성적이 안 나오는 연습량이 이유가 좀 부족하네요 부족하다니까 네.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선님이 쿠전이랑인가 누구랑인가 엄청 연습 많이 크라운이었나 크라운이랑 진짜더라고 전적이 그러니까. 크라운이 진짜 정신 차려야 돼. 크라운이 진짜 나올 뱅이 때마다 뱅이 한 700점밖에 안 해 솔랭을. 아니 크라운이 맨날 나올 때마다 맨날 클탭님이 이 선수 진짜 연습 열심히 한다. 언젠가 터질 아닌가. 거다 그랬는데 터지잖아. 나도 언젠가 터질지 몰라. 이 정도면 멘탈이요? 이 정도면 멘탈이라니. 곧 1400이야. 와 이 청소는 해줘야지. 저기 이번 시즌에만 하신 거잖아요. 그치 이번 시즌. 와. 이 정도는 해야지. 진짜 프로 게이머다. 게이머지. 막 게임 하시면서 돈 벌고. 그렇지. 돈에도 받고. 그렇지. 좋네요. 근데 뱅이 먼저 네. 시청자들한테 너무 빡치면 안 된다는 걸 나한테 먼저 좀 보여줘가지고 너무 빡치지 않으려고 이제 조심하고. 그래서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면은 그때 약간 방송을 이제 그만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네가 하고 있었으니까 난 방송을 그만하진 않아요. 아 그렇죠. 아, 방송은 제가 하고 있었죠. 예. 그렇지. 그러면 아니 채팅창 끄고 하셔도 되죠. 방송을 끄고 하시는 게 차라리 뭘 방송 뒤에 켜놓고 하시잖아요 게임 하실 때 저랑 어떤 놈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봐야지 모가지를 뽑아야 되니까 아, 또 우리 모두에게 그 또 데스노트가 있습니다 하나라 못 간수 잘해라 아니 나는 뭐 들키면 그래서 이제 울프가 트윗으로 연습량이 부족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진정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네. 에버헤드 위너스와의 경기에서 2-0으로 하면서 MVP를 뱅이 받고 뱅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사과를 하고 네 어제 네. 그래서 이제 뭐 분위기는 대충 뭐 그래 좀 잘 좀 해라 이런 분위기로 네.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반반입니다. 그래도 난 뱅이 MVP 받을 울프가 더 다 해줬는데 뱅은 그냥 얻어먹었는데 원래 원디는 얻어먹는 포지션이잖아. 잘 먹으면은 MVP 되는 거고. 근데 좀 많이 얻어먹긴 했어요. 한때 잘하는 데죠. 퉁퉁퉁퉁 킬이 아니고 퉁킬 이거여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한때 잘하는 데죠. 반응은 뭐
예상을 어느 정도 한 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 그런 대중의 반응은.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더라고. 이제 어리니까.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느끼면은 다음번에 그러지 않으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 어떻게 스무 살 넘었는데 뭐가 어리냐? 스무 살 넘어 어려. 니들 다 어려. 서른대도 어려. 맞아. 사장님도 시부랄 탱탱부랄. 똑같아요. 야, 나도 마흔 넘었는데 어려. 그렇습니다. 정신 못 차리잖아. 18 이후로 딱 똑같이. 니들 막 스물 넘으면 다 어리냐? 아니죠. 아니야. 그럼 야, 군대에서 막 그 이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잖아. 불안해 죽겠어. 저런 것들이 나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잖아. 애들이 막 코 흘리면서 막 지키고 있잖아. 공인 가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안쓰럽고 이러지.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죠. 군인 가실 때 늠름했잖아. 네. 지금 보면 애들이 막 추운데 보초 쓰고 코 흘리고 막 이러고 그렇죠. 지키고 있단 말이야. 저도 제가 안쓰럽지. 그렇지, 안쓰럽다고. 그런 거 있으니까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고 군인들도 사실 딱 보면 이제 우리 제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짠하고 애들이잖아, 군인들이. 네. 그러니까 뱅도 애는 애야 아직. 야, 그래서 정균이도 아직 애인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사과 인터뷰 쪽에서 이렇게 멘트를 했고. 결국은 뭐냐면 네. 중요한 거는 KT와 경기가 있잖아. 거기를 이기면 돼요. 근데 하필 KT라서. 그러니까 그걸 이기면 100인분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기면 돼. 지면 다시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지. 코톤빈. 코톤빈 믿습니다. 코톤빈. 아. 아마도 KT와의 경기가 이제 결국은 커뮤니티가 불타오르느냐 마느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뭐 에버의 위너스한테 졌으면 거의 애들 뭐 은퇴각 봐야 될 수도 있어. 에버의 위너스 어제 경기 잘 봤는데 말랑인가요? 정글 카직스인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1세트는 말랑 선수가 진짜 하드캐리 할 뻔했어요. 막 미드에서 계속 페이커 킬 만들어내고 막 상대방 정글 팀. 근데 그 기세를 브레이크가 없이 너무 타다가 자기들이 빠져야 될 타이밍에 못 빠지다가 한 번에 이제 잭스랑 말랑이랑 카직스랑 한번 킬을 내주면서 그대로 SKT가 뒤집어서 역전한 거였거든요. 말랑이 진짜 나이가 네, 엄청 어려서 포텐이 장난 아니에요. 말랑이 스프링 때 시즌 중반에 한 3주차인가 딱 나왔는데 이스포츠 만 17세 생일 지날 때까지 못 나오더군요. 에버의 위너스가 쟁여놓고 있다가 생일 딱 지나자마자 출격 하드캐리를 랭가로 막 밧대를 부시는 거야. 어, 진짜 잘했어요. 근데 확실히 과감한 친구라서 네, 진짜 공격적이 되게 공격적인 진짜. 육식형 정글러예요. 발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텀이 좀 아쉽긴 했는데 엄청 어려요. 지금 17살이에요. 만 17살 고3이라는 얘기잖아요. 만 17살 고1이죠. 만 17살 아, 만 17 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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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지났으면 고2구나. 고2. 아, 그래서 이 친구가 랭가나 카직스 이런 거 하면 엄청 잘하고 약간 수비적인 거 하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 성향 자체가 되게 공격적인 성향. 유망주네. 예, 네, 진짜로 앞으로 좀 봐도 되는. 여러분 말랑은 진짜 한번 보세요. 되게 공격적이고 어제 1세트는 볼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야 에버에잇 왜 이렇게 못하냐 초반에 다 이겼던 걸 그걸 던지대. 근데 여러분들이 에버에잇 경기를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안 보시다가 SKT 데글프 보려고 애게 보는데 그래서 그런 거지. 맞아. 늘 그래 왔습니다. 네. 맞아요. 아쉽다. 그리고 MVP가 이제 BBQ를 상대로 1승을 했고 KT와 삼성의 경기도 아직 기대하는데 KT가 이겼죠. 네. KT가 요새 뭐 마오카이랑 정글 마오카이 탑초가스 이거 LCS 나왔던 거 그런 거 비슷한 걸 쓰던데? 정글에 마오카이 뽑아들면서 스코어 선수가 그거 요즘 LCS에서 맨날 나와? 네 그러니까요. 정글 마오카이? 네. 정글 마오카이 탑초가스 아니 둘이 바꿔서 탑 마오카이 정글 초가스 초가스는 안 나오는데 마오카이가 좀 나오면서 어제도 아 탑 마오카이가 그 운타라 선수가 또 꺼내들었고 에버이 전에서 네, 그러면서 그 마오카이 초가스가 지금 핫하고 마오카이 근데 왜 핫해진 거야? 마오카 일단 한타 때 궁극기 활용이 너무 좋고 잿불거인이랑 시너지도 잘 나오고 정글 가면은 응. 탑 가더라도 그냥 생각보다 새로 나온 그 이제 아이템 바뀌었잖아요. 정당한 영광이 방어력 올라가게 그리고 덤불조끼랑 그것들 때문에 라인 좀 버티게 되다 보니까 다시 나오더라고요. 초가스랑 같이 써야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초가스가 CC기가 부족해서 궁극기를 쓰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마오카이가 좀 커버해주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 시너지 잘 나오긴 하는데 굳이 같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마오카이는 뭐가 버프 받은 건 딱히 없잖아. 초가스는 버프를 받았고
그렇죠. 초가 쓰는 버프를 확실하게 받았고 둘 다 근데 아이템 때문에 영광이 약간 바뀐 게 있어서. 근데 지금 SK는 아직 7.13 아닌가? 4예요. 4예요. 7.14. 이제 14, 네. 14에서 SK 초가 7.14. 네. 초가 쓰 나오는 거구나. 어제 초가 쓰 나왔어요. 아, 아 7.14에서 아, 초가. 어. 그래서 7. 에스케이는 케인 아직 안 나오지? 네? 케인. 케인은 7점 안 나오죠? 근데 케인 연구해볼만 같지. 케인은 LCS, 이미 LCS에서 나와. LCS에서는 이미 나왔어요. 애진작에 네. 나와가지고. 이미 나왔어. 이겼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후에서는 나오자마자 그대로 죽었어요. 사형 선고 받고 화장 끝났어요. 근데 이 케인 나와서 이긴 판도 있었던 것 같은데. NA. 그건 NA. 아, NA. NA에선 또 왕이에요. NA 왕이야. 근데 충분히 네. 연구해볼만한 케인이 나와요? 아, 대회 EU NA 다 나와. 아 근데 NA에서도 결국에는 무너졌어요. 썼던 팀이 와, 흥하다가 망했어요. 흥하다가 진짜 인생 재밌게 산다. 딱 7.14 버전으로 하는 날 케인 나왔어. 첫날 바로 케인 바로 와. 다 들고 나와. 선구 메타사 진짜 대박이다. 아 얘네들은 구린지 안 구린지도 그냥 진짜 쓰고 보나 봐. 아 LPL에서는 안 나와? LPL은 7.13이에요 아직. 아 그래? 네 저희는 또 한번 봐야겠네. 7.13이라서 그게 LCS 뭐... 그래서 LCS잼 LCS잼 케인 바로 나오고 뭐 버프 받았더니 막 나와. 나 케인 나오는 거 깜짝 놀랐는데. 와 그리고 네. 딱 케인을 케인처럼 해. 혼자 신나가 저하다가 죽고 병 넘다가 병 넘다가 그냥 팀에는 도움이 안 돼. 야스오는 안 나오지 왜? 네. LCS 나올만한데. LCS 야스오 나왔었잖아요. 그라가스 예전에. 야스오는 근데 구조야 너무. 너무 구져요. 케인이 구려 야스오가 구려. 야스오요. 난 케인이 더 큰 것 같은데. 아니요 현실적으로 야스오요. 아, 그래?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아 야스오는 그냥 딱 팩창에서 얼굴만 비추는 그 정도. 화색이 그렇다고. 케인 궁이 좀 예. 네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아까 케인 궁이 보면. 좀 좋아졌죠. 왜냐 궁이 사라지는 건데 데미지가 너무 별로 없어서 거의 없죠 그거. 아, 그냥 어그로 평탄데. 예 어그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좀 버프를 좀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거 버프는 안 좋아. 그쵸? 아 그렇네요. 자, 그거 버프 시켜주면 그것 때문에 좋아진 걸 줄 알고 애들이 자꾸 한단 말이야. 케인을 네. 더 떨어지겠네 손계에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스오는 캐리가 되는데 케인은 캐리가 안 돼. 네 그거 좀 케인도 캐리 되죠. 역 캐리. 진짜 그거랑 그거랑 탱케인가 뭐 얘를 잘 버틴데 딴 걸 탱을 가. 그렇죠. 케인으로 탱을 가. 나오카 이런 거 같은 거 내리고. 아, 케이트린 탱케이트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거 탱케이트린 하면 헤드샷 계속. 그러니까. 헤드샷 계속 쏘겠네. 해봤나보다. 해봤나보다. 약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 자 이제 LCK 2주인간 숫자만 보는 뱀픽률 앨리스 자크 케이틀린이 뱀픽률 100%입니다. 자크 케이틀린은 뱀만 100%. 그러니까 이게 세계 2위 리그라서 그래요. 여러 줘도 되는 내가 봤을 때 여러 줘도 되는데 2위 리그니까 이걸 계속 뱀을 하는 거야. LPL은 이거 100% 뱀 아니잖아. 뭐 그런 거 딱히 신경을 쓰는 리그가 그러니까 이게 2위 리그라서 그렇다니까. 쫄보들이라서 자크 케이틀린을 풀어줘도 되는데 풀어줬다가 지면 욕먹는 게 무서운 거야. 자크 케이틀린을 풀어주기도 해요. 왜 저걸 풀어줘서 욕을 먹느냐. 네. 이러니까 그냥 밴을 하는 거지. 사장님이 말을 하시고 욕을 먹는 건 저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저 뱀이시는 거예요? 자크 케이틀린은 100% 밴이 아니잖아. 나오잖아. 나오죠. 그러니까 1위 리그가 달라. 2위 리그라서 그렇다니까. 아니 그 뒤에 말을 빼면 완벽할 것 같은데 왜 자꾸. 네. 칼리스타가 7승 0패 100% 승률인데 그러니까 칼리스타가 확실히 이제 서포트를 좀 데리고 다니면서 시너지 나는 뭐 캐넨 서포트 LPL에서 1위 리그에서 캐넨과 칼리스타 뭐 이런 거 그 서포트라고 쓰레쉬 칼리스타 뭐 이러면서 네. 칼리스타가 서포트하고 뭔가 좀 네. 시너지가 나게 해주면서 하지만 어제는 졌죠. 네. 삼성이 선보였던 브라운유의 조합 전패. 왜 그러셨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수경이랑 지구를 한다고 뭐 그 조합으로 실버 골드에서는 먹혀요. 엄청 세요. 실제로 안 먹히고 있는 네. 우리가 둘이 했을 때 딜러들이 너무 쓰레기였잖아. 그쵸. 사장님이 그걸 강구하신 거 아닐까요? 딜러들이 너무 못하잖아. 그렇게 선이 막 바뀌는데 브라운 계산에 그것까지는 없었다고 해요. 사장님 계산에 우리 딜러가 그렇게 아. 쓰레기들만 만날 줄 몰랐지. 아니 아군 믿지 마시라면서 두판에서 두판 잤나? 브라운이 좋아요. 아니 두 판이 아니라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
삼성 그때 해서 이기지 않았어? 세주한이 브라움 들고 와서? 기억이 나서합니다만 2주차여서 그때 다음에는 계속 지는 거죠. 아... 네. 그 다음에 챌린저스 코리아에서도 브라우니가 나와요. 차요. LC에서도 나와요. 근데 좀 애매해요. 근데 그때는 브라우니 조합이 세다라는 걸 알고 그라가스로 세주한이를 계속 쫓아다녀. 버프를 아예 못 먹게. 그러니까 이게 잿불거인이 좋아지는데 잿불 나오기 전까지 세주한이 너무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라가스가 그냥 수동도 계속 쫓아다녀. 아, 세주한이만 계속 쫓아다녀. 칼날불이 다 뺏어 먹죠 막.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버프를 하나를 포기를 해. 도저히 이거 먹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면 그라가스 이거 안 먹고 또 반대 가서 이거 먹는 또 쫓아다녀. 그래서 아예 세주한이 레벨을 말리니까 브라운이고 나발이고 뭐 우니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우니가 없어. 브라운만 있고. 아. 제가 봤을 때 이 조합 카운터는 타릭 11을 초과해서 이 조합 맞추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타릭 LCS에서 11호 원딜에 타릭 서포트 그리고 그 초가스 정글 나왔었는데 한타를 그냥 다 뒤집어요. 계속 뒤집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조합이. 원래 오래 싸우는 조합이다 보니까 타릭 궁 받고 들어가가 초가스 일단 잡고 시작하더라고요. 상대가 안 되던데요? 브라우니는 접어야 합니다. LPL에서 4번 나왔는데 다 졌네요. 일부 리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브라우니는 버리자. 접으십시오. 브라우니는 버리자. 4번 나왔는데 다 귀신같이 졌습니다. 접읍시다. 접자. EDG도 졌어. EDG도 졌으면 네. 안 되는 거다. 브라우니는 아니다. 자, SK 결승전이 26일, 이게 무슨 26일 말은 8월 26일인가요? 그러겠죠. 8월 26일 오후 5시 서울 잠실 학생 체육관. 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챌린저스 코리아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챌린저스 코리아는 지금 뭐 똑같습니다. 그냥 CJ가 강력하고 APK 프린스가 3위까지 올라갔어요. 오. 담원이 4위. 네. 그리고 CJ엔토스가 저번 일요일에 콩두하고 붙었어요. 콩두가 2위인데 그래서 이제 2라운드에서 1위 2위 간에 1라운드 때는 CJ가 그냥 완전히 압살해버렸어 콩두를. 네. 근데 여기서 CJ가 초반에 한 20분 때 거의 경기를 끝내요. 그러니까 시간을 줘. 원래 CJ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숨통을 끊어서 내가 되게 잘한다 그랬는데 질질 끌다가 완전히 역전당해. 완전히 뒤집어졌다가 또 콩두의 근데 우리가 역전하는 걸 내가 볼 수 없어 그래서 던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브라우니를 들고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윙드의 그라가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주한이를 집요하게 그냥 쫓아다니고 레벨업을 못하게 하면서 조합을 완전히 터트려버리는. 예전에 CJ랑 나진을 여기서 했었는데 그걸 또 사장님이 일요일날 또 중계를 하셨네요. 담원대 APK가 또 이거를 이제 3위 4위 경기를 또 했었는데 누누정구를 담원이 자꾸 꺼내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눈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LPL에서 나와서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냥 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고 APK에서는 탑 문도가 한번 나옵니다. 탑 문도가 나한테 기대를 했는데 뭔가 준비된 카드인가 이제 아니었어요. 근데 문도가 이번에 또 버프를 먹어가지고 A조합 상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프가 꽤 좋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리핀이 5위로 이제 좀 추격하고 있고 나머지 하위권 팀들은 팀 배틀 코믹스가 이제 센 팀들을 가끔씩 좀 잡는데 내일이죠. 내일 이제 배틀 코믹스 때 콩두 몬스터가 붙고요. 그리핀 대 CJ 엔투스. 강팀 대 약팀의 이런 경기예요. 네. 내일 이거는 제가 중계를 하러 갑니다. 오, 와 어떻게 이렇게 단군하는 경기들, 단군 예상 경기들만 이렇게. 왜냐면 이게 이날 LCK가 붙어요. 원래 금요일에 LCK가 없는데. 그래서 단군이 하던 중계를 단군이 LCK 쪽에 뭐 중계를 하는지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지만 가야 돼서 땜빵하러 가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반대였는데 이제는 사장님이 단군이 줄을 잘못 썼나? LCK를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군 자리를 좀 땜빵 하러 내일 가는데 배틀 코믹스하고 콩두몬스터 그리핀하고 CJ엔투스는 CJ엔투스가 아마 이길 거예요.
이길 것 같은데 네. 시드니스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콩두란 경기에서 되게 유리했었던 경기를 시간을 좀 너무 질질 끌다가 완전 역전각 줘서 곧 그런 지는 경기도 지는 경기지만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 코치들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완전히 유리한 사람 다 이겼다 이거 완전 상대 손도 못 쉬고 있는데 시간을 주더니 꾸역꾸역 해서 역전이 나오는 네. 거는 아마 좀 혼나지 않았을까 선수들이 감독 코치한테. 그래서 그리핀 대 CJ&2스의 경기를 배틀코믹스와 콩두본선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배틀코믹스는 어쨌든 강팀을 하나씩 좀 가끔 잡고 있고 담원인가를 한번 잡았어요. 배틀코믹스가 콩두를 잡을 수 있을지. 히포가 자꾸 썰렁개그예요. 왜? 갑자기 그때 미가랑 한쪽으로 저도 쏠랭 하는데 형 뭐더라? 뭐 바지가 인사를 하면 뭐게요? 하이. 야, 이리로 자꾸 막 잘 받아줘. 아재 개그예요 자꾸. 바지가 잘 받아줘. 인사를 하면 하이라고. 하이. 그게 왜 하이. 하이야? 아. 상의 하이. 야 그런 거. 상의 하이. 야 그런 거 잘 받아줘. 아. 진짜 힘들면 그러는 거야. 서른도가 옷. 아, 야 서른도가 옷 벗는 순서 막 이런 거잖아. 상하이 상하이 그런 개그잖아. 그런 개그 아니야? 진짜 근데 그런 말 할 정도면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다는 거예요. 아 힘든가 본데. 예, 저도 중국에서 막 별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녔거든요. 많이 지친 거예요. 근데 아재 개그를 초딩들이 엄청 좋아해. 네. 나림이가 나한테 그런 걸 알려줘. 아재 개그를. 어떤 거요? 아니 뭐 이런 거 상하이 아, 이런 네. 거. 들고 도는 건 아재 개그가. 나림이는 아재 개그하고 아빠는 애들 게임하고. LCS 갑니다. 아 LCS요? 네. 네 잠시만요. 일단 그룹 A 일단 2위 소식부터 들어갈게요. 그룹 A는 일단 프나틱이 여전히 1위를 수성 중이고요. 2위인 G2와는 2승 차이로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순위만 높은 게 아니라 여전히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프나틱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잘한다면 그대로 1등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G2의 경우에는 어느 사이인가 2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정신 차려보니까 2위가 됐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불안한 경기력이 있어요. 삐걱대는데 경기는 챙기고 있는 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프나틱이 실수한다면 1위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스피츠는 일단 위로는 G2, 아래는 로켓이 있는데 G2와는 1승 차이로 따라잡기 괜찮은 상황이고 로켓과는 2승 차이이기 때문에 뭐 실수 한 번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잘못 져가지고 로켓이랑 뒤바뀐다면 플레이오프 못 나가니까 조심해야겠죠. 로켓은 정말 애매해요. 4위인데 또 그 스프링 때 로켓이 완전 전패하다가 연승으로 플레이오프 나갔다고 들었는데 그런 상황을 또 한 번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전적이 매우 안 좋거든요. 지금 무조건 연승을 하지 않는 이상 플레이오프 나가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NIP는 승강전 준비해야죠. 일단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해가지고 폼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승강전 때 진짜 롱주, 옛 과거의 롱주처럼 다 때려잡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EU 2부 리그에는 레드불 아 트알이 있는 경기력 모르겠는데 지금 NIP 정말 불안해요. 트알은 지금 EU 서버 챌린저 1위 찍었어요. 1위요? 솔레 그 친구가? 솔랭 1위 찍었어요. 많이 늘었네요. 경쟁 상대에 대한 조사도 늘 하시는군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트알이니까 보는 거지. 트알이 1부 리그 갈 수도 있으니까 승강전을 통해서 아마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룹 B의 경우에는요 A에 비해서 훨씬 치열한 상태인데요. ACK, 유니콘, 스플라이스가 각각 6승 3패로 공동 1위인 상황입니다. 세 팀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HK의 경우에는 이길 때는 화끈하게 이기고 질 때는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경기력에 좀 기복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세 팀 중에 그래도 운영을 가장 잘하는 팀이 누구냐 하면 결국도 HK거든요. 일단 라인전 단계만 보완한다면은 HK가 치고 나가서 1등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유니콘은 좀 애매한데요.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돌아온 뒤로는 약간 팀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다 달라졌어요. 라인전에서부터 그냥 개인기로 뭔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삐걱삐걱 거리다가 게임 터지고 지고 반복하고 있고요.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보다는 현실을 보고 원래 스타일대로 돌아와서 승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스플라이스의 경우에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두 팀에 비하면은 개인기량이 가장 뛰어난 팀은 아닌데 그렇게 뭐 특히 모난 라인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냥 무난한 팀플레이가 잘 나오고 있는 경우라서
이 팀이 연습 좀 잘해가지고 팀원의 시너지가 더 잘 터진다면은 옛날 쿨악스처럼 무언가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탈리티는 그 아래 4위인데요 한층 더 성장한 경기력으로 좀 더 바뀐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 하필이면 만났던 상대가 프나틱이랑 G2여가지고 그 경기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연패하고 말았는데 다음 상대가 미스테리어즈 몽키즈이기 때문에 진짜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얘네한테 지면은 4등 5등 바뀌어요. 둘이 1승 차이거든요. 그 바로 아래 5위가 미스테리어즈 몽키즈예요. NIP처럼 0승 팀이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2승을 챙겼거든요. 근데 미스테리 몽키즈 키키스 합류한 이후로 어쨌든 네 2승 챙겼어요. 아트록스도 해보고 뭐 모데카이저도 해보고 했는데 2승 챙겼어요. 그런 거 아트록스 이겼어요? 졌지. 그런 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해봐. 해보면 알걸? 아까 아트록스 산으로 졌죠 우리? 좀 졌어. 아트록스 베인한테 졌지. 베인한테. 아트록스는 이겼죠. 아트록스는 이겼죠. 아트록스 베인인데 아트록스 베인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아 그냥 그 우르곧 미드 우르곧 탑 아트록스 원딜 베인 졌어. 칼바람 맞았어요? 둘이 듀오 하는데 거기에 졌어. 칼바람 수준인데? 네, 뭐 그럴 수 있죠. 예, 질 수도 있습니다. 솔랭에선 쓸 수도 있어요. 아트록스 미드 달리려고 했던 게임도 이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5위인 미스테리어즈 몽키즈의 경우에는 뭐 일단 그냥 바이탈리티만 쳐다봐야 돼요. 얘네 이기고 4등자리 뺏으면 승강전 탈출할 수 있어요. 솔직히 레드불 뭐 진짜 잘하신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니,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트알이 있다고. 예. 아 그런 거예요 또? 아. 근데 그 거기에 이제 트알이 있는데 이제 EU 서버에서 솔로 랭크 1위, 챌린저 1위까지도 찍고 이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폼은 되게 좋은 상황이라서. 근데 뭐 그래봐야 혼자 잘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라 그렇죠. 그건 그렇죠. 우리가 승강전 그 매드라이프 때문에 SN 승강전 봤는데 와 매드라이프 그 팀의 그 원딜러전 와 진짜 뭐 쫄라버리고 싶더라고. 아 원딜이 자꾸 되니까 매드라이프도 그 원딜 내고 뭐 어떻게 하냐고. 거기 지금 플라이 그런 거의 있죠. 원조가 LPL의 바실리였다니까요. 맞아 맞아. 그 바실리가 LPL에서 이제 다릅니다. 아. 야. 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고 싶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솔로 랭크에서 개 만나가지고 미드 달리는 걸 당할 뻔했는데. 보통은 선수들이 챔피언을 조종하는 느낌인데 그거는 챔피언이 바실리를 조종하는. 이래가지고 얘가 와. 아 사람 됐네. AT가 그거 보면서 막 멋있다고 저 몸처럼 되고 싶다고 그 소리 나고. 네 일단 그리고 이제 7주차 경기 추천인데요 일단 미스피치와 스플라이스의 이 경기입니다. 일단 준비된 장면은 네 이게 미드 한타요. 나가는 거 위험합니다. 첫 번째 미드 한타입니다. 잘 보고 있거든요 미스피치. 위험해. 트타 참 많이 나와요. 잘파리? 엄청 많이 나오죠. 아, 와 나카리 뛰었어요. 망했네요. 블라디미르 왔죠. 블라디미르 아, 왔죠. 네 트타 프리디 근데 블라디미르 씨씨씨씨 터트리나요 블라디미르? 아 못 터트려요. 망했죠 이거는. 네. 트타가 프리들인데 딜이 아 블라디 뭐야? 한타라면 안 되고 살랑살랑 이제 상대 건드리면서 시간을 벌었어야 되거든요. 자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블라디. 이게 첫 번째 미드 한타 장면이고요. 이제 그 다음 미드 한타 장면 더 있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디를 그,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까? 그냥 싸우는 거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거 각도 있어요? 이건 다 맛보기예요. 슬금슬금 보고요. 네. 아래는 블라디미르 갑니다. 두 번째 또 비슷한 자리에 산다 열렸죠? 똑같은 장면 아니야? 아니에요. 또 투타 프리딜인데 그쵸? 투타 아무도 안 던드리는데 그쵸? 투타가 계속 때리는데 칼리스타도 계속 때리고 있어요. 완전 비슷한 장면인데 아까랑은 천지 차이죠. 영장이잖아 지금. 근데 결국에는 계속 붙고 있거든요 스플라이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트리스탄과 딜 아까부터 계속 넣고 있습니다. 각 좋았어요. 예, 블라디미르가 옆으로 돌아오는데 어 텔! 디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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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카이 잡히겠는데요? 어 이거 뒤에서 순간 이동하여 순간 이동하여 나루 네? 와 디텔에서 오자마자 죽어버리고 와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요. 결국에 아아 브라우니 조합이 이기는 거야? 원래 유럽이 퇴근이 빨라요. 예 그리고 저 브라우니 조합으로 이기는 거 같은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 장면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롤러 하이라이트는 무조건 이거다 했는데 LPL에도 하필이면은 애매해 보입니다. 생콕스 미리 잘 쓰고 거시기예요. 맞추긴 잘 맞췄어요. 브라디 뒤로 빠지고 브라디 쓰고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서 자르반이 진짜 대박 쳤습니다. 저 이 한타 무조건 블루팀 이길 줄 알았거든요. 네. 역으로 마우카이 터지겠네. 어 이거 뭐야 락칸! 락칸 좋았다. 요게 대박이에요. 와! 4인 기참. 네. 브라우니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한참도 몰라요. 이게 진짜 이번 거는 와 기참이 4명이나 준단 말이야? 어! 대격변까지
여기서 끊으면 안 되는데? 저 뒤에 더 있는데. 대환영 여기서 끊으면 안 됐는데? 했으면 나한테 못 이겼을 텐데요. 근데 버튼 백도어가죠. 아, 방금 그한테 직후에 그대로 돌아가요. 어? 집에 안 가고?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LPL 그거 보고 훔쳐댔다니까요. 자료받는 거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걸 막으러 와야죠 지금! 브라우니 조합이 최고시다! 이거 이거를! 이거 어! 근데! 근데! 와! 아! 이렇게 이기더라고요. 이거 이기고 이제 저 조종실에서 보내주는 메모장에 태영 형이 막 이상한 한글을 막 전날이 LPL 그날이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미스피치 아마 그랬을 겁니다. 1점 가져갔고 이거 이기면 그대로 끝나는 거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백도어에서 어 이렇게 지니까 갑자기 태영 형이 미쳐버려가지고 이게 한 경기를 더 하게 되는 그렇죠. 저번에 미가령도 환호를 지르고 있지만 속으로 개빡쳤을 거예요. 끝나고 내가 아는데 저거 저거 나만 웃었어요. 나만 웃었어. 미가령이 제일 빡쳤을 거야. 어. 저거 하고 이제 NA 다 넘어가니까 6세트 갔거든요. 태영 형이 막 죽일라 그러던데 사람. 채팅창에 아주 눈에 칼을 막 맞아 저런 거 짜증나. 네. 2대 0으로 끝나는 걸 그러고 나서 3경이 가서 원래 애가 이겨. 2대 0으로 끝냈으면 되는데 무슨 의미야? 2대 0으로 끝냈으면 되는데 한타 잘 이겨놓고 백도 당해가지고 네.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고요. 일단 경기 추천은 EU LCS 8주차 경기 일정입니다. 1일차 1세트에는 미스테리어즈 몽키즈와 바이탈리티 방금 말씀드린 그거죠. 지는 팀은 그냥 승강전행이에요. 야 이게 재밌겠네. 네 흔히들 말한 1억방이죠. 1억 저 중국에선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아. 승강전 가면 1억방이라고. 그렇지. 그리고 2세트에는 G2와 NIP, 2일차 1세트는 스플라이스와 H2K, 2세트에는 미스피치와 프나틱, 3일차 1세트에는 NIP와 로켓, 2세트에는 유니콘과 미스테리어즈 몽키즈가 있네요. 일단 3일차 2세트는 NA와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NA 쪽을 좀 더 우선시하겠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NA한테 졌어요? 4위 리그니까. 네.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등한시해도 돼. 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NA 소식인데요. 상위권에 임모탈스, TSM, CLG 세 팀이 현재 1, 2, 3위인데 임모탈스만 11승, 나머지 두 팀은 10승 상태로 일단 공동 2위입니다. 임모탈스가 너무 단단하더라 진짜. 네, 살짝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이겨요. 임모탈스가 지금 단독 1위 자리를 올라서 있는 데 있어서는 그냥 팀적인 플레이가 더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기량이 약간 하락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것 같고요. 맞아. TSM의 경우에는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 디그니타스 만나서 졌어요. 2대0으로 졌습니다. 비역순이 역시 비역순이구나 잘한다 하는데 그 경기를 상대 미드가 캐리해버렸어요. 킨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맞아. 킨 잘하더라. 네. 그리고 다음 2세트에서는 이제 더블리프트를 상대로 이제 더블리프트가 인정한 원딜런인 알텍이 그 더블리프트를 찍어 눌렀어요. 아...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털었습니다. 11을 최근에 봤던 11을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잘했던 경기고요. 그리고 CLG의 경우에는 임모탈스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는데 탑과 정글이 약간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타르도크가 랭가 꺼냈다가 이제 한 1초 만에 죽는다던가 지나가서 타르도크가 지금 뭐 분위기 안 좋대 팀에서 쫓겨나지 않나? 글쎄요? 네 타르도크 아 다시 리퀴드 갔나요? 그 사이에? 네 맞아요. 어제 미가령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사이에요? 타르도크 이걸 또 엄청 털어 새끼가 조용히 좀 하지 뱅은 다르덕에 비하면 이것도 아니야. 세 발에 피죠? 이거 엄청 터나봐. 와. 미키 피글렛 다르덕. 와. 그러니까 미키도 리키드라도. 야, 이거 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센 애들 모이네. 아이, 다르덕이라도 안 돼요. 욕은 한국인이 제일 잘하거든요. 그치. 한국 애들이 욕을 좀 창의적으로 잘해요. 아프로모랑 싸웠다고요? 싸울만 하죠. 근데 아프로모는 항상 보면 그래도 그 바닥에서 좀 잘 참는 이미지 이런 게 좀 있거든. 그렇게 서포터잖아. 앞으로는 또 서포터가 보통 싸움닭들이 별로 없어. 네. 승질 들어온 애가 서포터를 잘 안 해요. 진짜요? 서포터도 승질 들어온 애 있어? 어, 저희 주변에 착한 놈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단 한 놈도 없어가지고. 대부분 보면 그래도 포지션 따라서 성격이 좀 약간 갈리는 서포터들이 그렇게 막 좀 약간 뭐 좀 챙기는 이런 스타일들이 많지. 근데 뭐 걔네들이 다른 라인 가면 야쏘하는 애들인데 이상하다. 이거 진짜인데. 예.
일단 그렇고요. 중위권에는 C9과 MB, 디그니타스 세 팀이다 8승으로 공동 4위입니다. 순위는 중위권이지만 이제 상위권 팀과 별로 승수 차이도 나지 않고 실력이 충분히 상위권 팀과 비벼볼 만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즌 종료까지 좀 더 치열한 NA LCS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고스 페퍼가 있구나. 그러게요. 정말 유명한 선수죠. 일단 C9인 경우에 왜 서포트 하나 불러? 플레이도 서포트를 안 하잖아 걔는. 대회에서 트롤하는 선수. 그러니까 그러려고 왜 서포트 해가지고 사람 짜증내 팀 다 짜증내 만드는 새끼잖아. 아 일단 그리고 C9의 경우에는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돌아온 뒤로부터 스니키 선수가 급격한 기량 저하가 와가지고 좀 경기가 잘 안 풀려요. 이 팀의 약간 기둥 같은 선수가 스니키 선수인데 이 선수만 어떻게 케어해 준다면 좀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겠죠. NBA의 경우에는 리라가 원래 캐리를 하는 팀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맞아가지고 리라가 굳이 캐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섯 명에서 경기를 이기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다시 이제 리라한테 힘 실어주는 운영까지 또 마무리한다면은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겠죠. 캐리력 있는 선수니까 써야죠. 그리고 디그니타스의 경우에는 이쪽도 약간 그 MB랑 비슷한데 썸데이와 슈림프 선수가 캐리를 해야 되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한국인 용병이. 근데 킨이랑 알텍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맞아. 오히려 이 둘이 받쳐주기만 하면 돼요. 킨이 나는 킨이 진짜 물건이더라고요. 나는 킨이 그 한국인 줄 알았어. 질 이렇게 해서. 아 저도 약간 그런 느낌. 건데 그건 아니더라고. 아, 예. 그런 애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K-E-A-N인가? 네. 막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디그니타스 기대가 되고요. 하위권의 경우엔 팀 리퀴드, 에코폭스, 플라이퀘스트 각각 4승으로 공동 7위, 그리고 피닉스1이 3승으로 유일하게 10위인데 리퀴드의 경우에는 지금 4승을 챙겨서 피닉스1보다는 순위가 위인 상황입니다만 경기력이 너무 위태로워가지고 긴장을 바짝 해야 될 것 같고요. 에코폭스의 경우에는 태영형이 가장 싫어하는 팀 중에 하나죠. LPL에는 뭐 아이메이가 있다면은 이제 NA LCS에서는 에코폭스가 있는데 일단 지독한 연패 중이기 때문에 리퀴드보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기세가 너무 나쁘거든요. 계속 지다 보니까 이기는 법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팀도 멘탈 관리 잘해야겠죠. 어? 킨이 한국계예요? 킨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오. 아. 그냥 그... 뭐라 해야 될까요? NA 보면요 요즘 뉴질랜드인 죄다 동양계예요. 어 그러니까 동양인 많더라. 네, 죄다 동양인밖에 없어요. 동양인들이 게임을 잘하나 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이 퀘스트의 경우에는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경기가 펑펑 터져나가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라인전을 못 버텨요. 팀원들 자체가 라인전에서부터 안정감을 다시 되찾아야 될 것 같고요. 피닉스1의 경우에는 당장 순위는 10위입니다만 경기력을 봤을 때 하위권에서 가장 강한 팀이 피닉스1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팀이에요. 저번 스프링에서는 애초에 3위였나 그랬고요. 리프트 라이벌즈 갈 때쯤부터 폼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승강전 탈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 락스의 미드라이너 미키 선수가 팀 리퀴드에 합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죄송하네요. 다르도크 선수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네.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르도크가 싸워서 나왔잖아. 네. 도로 들어갔어.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네. 근데 그나마 다르도크 성질이 들어서 그렇지 가끔가다 캐리하는 적도 캐리하는 적도 좀 있는 애라. 그러니까 수아레즈 같은 느낌인가요? 천지 차이야. 천지 차이지 그거. 가끔가다. 천지 차이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국인 용병들을 제외하고 거기에 있는 애들 중에는 가끔 캐리 현지 선수들 중에 캐리하는 선수가 미드라이너 말고는 뭐 너 누구야? 비악슨이나 뭐 옌슨도 NA 맞지? 네. 뭐 얘네들 정도 빼고는 별로 이렇게 뭐 캐리하는 게 없는데 다르독은 어쩌다 가면 콩나지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거든. 다르독이 근데 아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는 좀 너무 거시기한 플레이 많이 해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일단 NA 7주차 경기 추천인데요. TSM과 디그니타스의 1세트입니다. 일단 TSM과 디그니타스. 네. 킨 킨이 진짜 안타를 너무 잘해요. 저기서 카시오페아가 혼자서 그냥 혼자 입단백 합니다. 한타 다 걸어요 그냥. 킨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제라스. 살아가요. 아. 그냥 뭐 킨이 이 경기 때 미쳤습니다. 이걸 킨이 한. 아 이게 카시오페아 카운터로 비역선이 제라스 골라가지고 정말 잘했는데 이제 바텀 한타에서부터 갑자기 킨이 킬을 주워 먹더니 저렇게 그냥 경기 캐리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영상도 보시죠.
땡겨쓰는 제라스라서 아 자르방 끌려갔고요. 블리츠 여기서 카시오페아 센스가 대박이에요. 추가 질적은 없어요. 계속 싸우다가 슬금슬금 접고요. 계속 보거든요. 밀었습니다. 일단 체력 한번 채우고 어그로 보고 계속 보다가 여기서 갑자기 앞전멸 해가지고 제라스 붙여버리고 그 와중에 블리츠 크랜커가 원래 제라스 스턴 맞고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카시오페아가 앞전멸로 그 전멸 스턴까지 받아줍니다. 아 퀸이 한국계 뉴질랜드 이랬는데 태생이 한국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면 그리고 뭐 채팅창에 롤갤러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그 퀸이 진짜 들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순화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K-E-A-N-E 이렇게 쓰거든 퀸을. 사실 K-I-N으로 쓰고 싶었는데 위장 전술이네.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사실입니까? 근데 롤갤러 출신 아니 뭐 채팅창 채피셜이니까 아 그래요? 확률은 뭐 내가 장담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TSM과 디겐타스의 2세트입니다. NLB 출전 경험이 있다고? 어? 이거 잭스 상대 NLB 출전 경험이 있어 당군한테 그러거든요. 네. 여기서 아래 11을 보시면 돼요. 11을 보세요. 11을 아래로 돌아가지고 계속 때려요. 맨 앞에서 원딜러가 아래에서 아래 들렀는 거 보세요. 들렀는 거 보세요. 이야 체력 엄청 빨리 빠져준대요. 진짜 이 경기 때 잘하는 장면이 너무 많았는데 이 장면 하나만 뽑았습니다. 알택이 다 때려 죽입니다. 네, 딜이 말도 안 되는데요. 딱 부숴버리고 그냥 경기 내내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봤던 11루 중에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NALCS 8주차 경기 일정인데요. 2일차와 3일차는 선택 중계입니다. 1일차 1세트는 피닉스 원과 에코폭스, 2세트는 리퀴드와 이모탈스, 그리고 2일차의 1세트는 플라이퀘스트와 TSM,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의 1세트는 MB와 CLG, 그리고 2세트는 디그니사스와 이모탈스, 반대쪽의 2세트는 리퀴드와 C9. 여기서 선택 중계로 2일차에 채널 1, 플라이퀘스트와 TSM, 디그니사스와 이모탈스를 할 예정이고요. 디그니타스 이모탈스 재밌잖아요. TSM. 그러니까 디그니타스가 잘하니까 최근에 약간 이모탈...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 기세가 좋으니까 이모탈스랑 붙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죠. 그것도 그거고 시원시원하게 하다 보니까 2대0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예. 그리고 3일차 1세트는요. C9과 플라이퀘스트, 그리고 반대쪽의 1세트는 CLG와 피닉스원, 2세트는 TSM과 MB, 그리고 반대쪽의 1세트는 에코폭스와 디그니타스인데요. 이날도 역시 1채널을 선택하겠습니다. C9과 플라이퀘스트, 그리고 TSM과 MB죠. 일단 반대 2채널보단 이쪽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얘네들 근데 왜 갑자기 이제 1채널, 2채널 경기 수가 많아서 그런 거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이상하네. 네. 나도 뭐 이렇게 한다니까 하는데 근데 덕분에 9주차였나요? 10주차였나요? NA는 한 주 쉬더라고요. 뭐 그래봐야 MIG 위키드가 퀸이라고요? 네. 장래용 선수. 위키드 어디서 본 애 같은데요? MIG 위키드 메롱가시요? 알아요. MIG 위키드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거야? 솔랭에서 어떻게 안 만나겠어? 아 그래? 만나봤지. 근데 인상이 희미한 거 봐서는 이거 잘 안 하네. 채팅. 욕 잘하면 기억이 바로 나거든.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준. 그 정도면 소프트하지. 소속 팀이 MIG 위키드 소속이었다고. 2013년도까지. 이걸로 이제 LCS 소식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죠. 뭐 그냥 캐치 얘기까지만 해도 우르고 리워크 됐어요. 괜찮나요? 우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르고 리워크요? 내가 한번 해봤을 때는 딜도 탱도 아닌 것 같아. 오늘 마지막에 5대1 보전도 봤는데 지셨더라고요. 딜도 탱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같이 해서 그 미드 우르거든 개털린 반은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사기였죠. 너무 단단해서. 그 아이템을 그대로 가시라니까요, 그대로. 아니 그대로 가는 거가 문제야. 오리아나가 오리아나 좀 많이 죽긴 했어요. 네. 전에 우르고 또 잘 크면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우르고 컨셉 자체가 뭔가 이상해요. 그 막 방향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언제 우르고시 한 번만 빙빙 돌면서 딜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원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칼리스타도 못해요. 원딜도 아니야. 걔 사거리가 한 쓰레쉬 사거리만큼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전에 우르고시 화장된 거면은 이번 건 매장된 정도? 그만그만해요. 잘 돌더라니까? 다 돌면서 다 쓰고 나 혼자 3대1에 할 거야? 난 안 하지.
사실 홀스님이 하시겠지 사장님이. 아니 나도 좀 보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 이가 대시기가 너무 짧고 그게 붙어서 뒤집는 건데 부딪히면 이제 뒤집는 건데 짧어. 그래서 뭐 도주기로 쓸 수도 없고 벽도 못 넘고 다 뚫어버리지 않아요 미니언? 미니언 무시죠. 미니언은 무시고. 근데 탑때 뭐. 근데 되게 짧어. 되게 짧어. 뭐 가끔은 몇 자리 만들어줘야죠. 제가 만든 그리고 큐가 나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약간 질리언 폭탄처럼 네. 챔피언한테 맞추면 딱 붙는 줄 알았거든. 아. 바닥에 깔려. 그래서 맞으면은 데미지하고 슬로우 걸리는데 아무도 안 맞아. AI나 맞아. AI나. 약간 카서스 큐 그런 느낌. 계속 움직여 피할 수 있는. 그럼 카서스 큐는 네. 이게 펑 터지잖아. 걔는 깔리고 좀 있다가 터져.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좀 그 친한 동생? 잘못된 데 큰일 났네 여기. 우르고솔 챌린저 다는데 망했네. 망했네. 아 그래서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궁극기도 막 한타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만약 타겟팅이면 체력 없는 애를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예전에 아, 예, 예. 유도탄처럼 딱 날아가서 걔를 딱 끌어 막탈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논타겟으로 나가는 거라 한타 때는 거의 그 체력 25% 이하에 사실 끌고 오는 거가 웬만하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막 몰고 가서 앞에서 때려 막 때리면서 체력 없는 애 그냥 바로 앞에서 궁 쓰면 되는데 이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한타 때 체력 없는 애를 쓰지도 못하고 뭐 궁도 그냥 전향 논타겟인데다가 길 거리가 길기는 한데 애매한 것 같고 뭐 좀 다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요약은 바뀌어서 싫다 뭐 이거. 아니요 예전 게 더 셌어요 그냥.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우르고스로 챌린저 간 동생은요 그걸로 프로 갔어요. 장인어른 못 부릅니다. 우르고스 중국에서 지금? 일할 텐데. 중국에서 우르고태 그래서? 모르지 그건 거기 가서 알아야지. 내가 거기 걸 왜 봐? 거기 걸 왜 보냐니? 아니 이게 1일인데 1일. 죄송합니다. LSPL LSPL. 아 이제 LPL이겠지만 그 팀도 214상 없던데 아까 보니까? LSPL이면 아직 그러니까 안 받아. 탱커로 가야 돼. 완전히 탱커로 가야 돼. 완전 탱커로 가야 되고 딜템은 그냥 딱 그 얼어붙은 치르, 망치 가세요. 치르기 양날 도끼 얼어붙은 망치도 흙에 쓸 때 가는 거고 그냥 다 탱템. 그러니까 그렇게 탱커로 둘둘 말 거면 그냥 캐나다 하는 게 속 편하겠는데요? 가렌이 더 나을 수도 있어. 그 네. 그건 아니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고수들이 좀 더 연구해 보겠죠. 네. 제가 좀 몇 번 해본 걸로는 일단 실버 찌끄레기들이 하는 건 아니야. 사장님 정도면은 사장님 정도 연습량이면 장인어른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지금 우르고부터 시작해서 아끼는 카드지. 이제 급하게 땜빵이 발생했을 경우 이제 사장님이나 먹히명이 딱 나오는 거지. 프로급 연습량. 쓰레시 장인이라던가 아니면 가렌으로 우르고 라인전 안 질 것 같은데. 해보세요. 그 사장님 우르고 뭐 했을 때 있는데. 일어나 10초 때 많이 만나봤잖아요. 우르고 하셨을 때 상대방이 누구였어요? 쳤을 때 루시안. 숨도 못 쉬어요 루시안은. 탑루시안에 탑루시안한테 숨도 못 쉬어. 그쵸 그쵸. 이기는 구간 1렙부터 18렙까지 없겠네요. 숨도 못 쉬고 못 크니까 쓰레기인 거야. 아닌데 아닌데 탑루시안한테는 너무 힘들고. 탑루시안 요새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아 그래? 너무 많이 나와 탑루시안이. 나 레넥턴 했는데 탑루시안한테 개 털리는 거야. 영혼까지 빨리던데 탑루시안한테. 그 뭐 후니가 했다며 탑루시안. 형 탑루시안 언제 만났어 보통? 거의 어느 시간대? 어느 시간대냐고? 아침에 보지. 아니 시간대에 상관없는데. 아 그래? 많이 신기하네? 나와. 많이 나와 그냥. 아침 때면은 왜 그런지 알 것 같긴 한데. 왜? 항상 주어니까. 저희가 이걸 좋아해서? 아니지 아니야. 아니지 상대적으로 이제 어? 좀 형청. 근데 탑루시안은 아 티어 낮으니까 나오는 거라고 탑루시안이. 그런 줄 알았지. 탑루시안이 라인전은 이기는데 결국은 탑루시안 하는 애들이 원딜베인 하는 애 성격이 비슷해. 라인전만 이기고 지 혼자 놀다가 계속 짤려 결국 쳐. 어 맞아. 동의합니다. 중국인 애들이 가끔 그런 애 있거든요. 자야 탑만 하는 애 있었는데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딱 그런 탑루시안 하는 애들 멘탈이 딱 그래. 게다가 잘리고 욕 먹으면은 자기가 라인전 다 이겨놨는데 뭐 이러면 싸우고 결국 급한 터지고 뭐 딱 그런. 확실히 걔도 약간
수 틀리면 영어로 20FF 많이 쳤거든요. 드락사르가 너프되고 자크가 너프됐고 이즈리얼 Q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이즈리얼 좋아졌네. 근데 이즈리얼이 아니 이즈리얼은 아니야. 왜냐면 이즈리얼 이게 이즈리얼 구데기가 된 게 치명타가 안 터져서 그런 거니까 Q에 치명타가 터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스킬 그게 아닌 이상은 나는 원래 안 터졌어. 엄청 옛날에 그러니까, 터졌어. 그러니까 나는 Q가 건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즈리얼은 못 쓴다고 봐요. 건물이요? 건물에 Q가 안 들어가면 그럼 벽을 못 넘지 않나요? 그럼 Q가 벽을 넘어서 못 가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보기만 해도 빡친다. 보기만 해도 빡쳐. 우리 반이 간만에 진이 원딜을 진이 딱 고른 거야. 네. 아 이거 이즈베인은 아니구나. 근데 네. 저쪽이 나는 저쪽 편에 야 저쪽 편에서 이즈베인 해라 이즈베인 해라 막 이랬는데 네. 저 애쉬라는 거죠. 아 왜 이즈리얼하고 베인은 우리 편만 원딜을 하는 거야. 근데 미드가 갑자기 미드 이즈리얼을 딱 고르는 거야. 미친놈이. 저거 그거 아니에요? 저 LCS 하러 왔을 때 봤던 그 경기 같은데요? 람머스 하시고? 근데 자판이 이겼어. 그러니까요. 이기셨잖아요. 이지리얼은 근데 완전 개똥 쌌어. 이기셨잖아요 저거. 이지리얼은 개똥 쌌어. 저도 좀 전에 미드 이지하고 한판 하고 왔거든요. 이겼어요. 근데 이지는 쓰레기야. 아, 맞아. 진짜요. 와 쓰레기예요 진짜. 약간 부적 같은 거구나 이지리얼이. 너무 무려 이지리얼은. 지금 Q 쿨타임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쓰레기는 이거랑은 상관없어요. 네. 계속 치명타 아이템이 너프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핵폐기물인데 이제 고준이냐 뭐 중준이냐 저준이냐 뭐 이런 수준이지 핵폐기물은 마찬가지예요. 딴 게 너무 세요. 네, 딴 게 너무 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인 클리어도 너무 구리고 네. 이즈리얼하고 베인을 하면 문제는 상대 정글러가 알았는데 우리 팀 타워가 까요. 그냥 터졌어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 그렇죠. 얘는 아이템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챔피언으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 뭔가 바뀌어 나오지. 협곡의 전령도 있고 그거는 이즈리얼이나 베인을 하려면 라인 클리어가 되는 서폿이랑 같이 해야 돼요. 쓰레쉬 브럼 이런 걸로 해서는 아. 라인이 그냥 터져요. 케이틀린이나 뭐 이렇게 라인 푸시 계속하면서 무박절 라인 푸시하는 거예요. 건물을 툭툭툭 때려도 네. 베인이나 이즈리얼을 뭘 할 수 있겠어. Q를 쏘는데 미니언한테 자꾸 막히잖아. 그렇죠. 챔피언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려요. 어떻게 할 추가 미니언 통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러면 막차를 W를 상향시키면 되지 그러면. W를 미니언의 데미지를 주게. W를 AD 개수를 조금 넣고 길이를 좀 길게 만들어. W를 네. 아예 그냥 미니언, 관통 스킬로요? 미니언에 들어가야 돼. 아예 관통 스킬로. W요? 그렇게. 어. 미니언의 데미지가. 그래서 라인 클리어가 되게 하면 어. 아, W 데미지가 미니언에 들어가면서 관통이 되게. 아, 그러면 근데, 괜찮아. 그러면은 네. 이제 라인 클리어가 좀 되니까 네. 그럼 쓸만 하지. 저의 경우엔 지금 만족합니다. 이즈리얼이 또 나 좀 활개치고 다니면은 탱커 입장에서는 짜증나거든요. 아 그래? 사족을 연합... 붙이면? 사족을 붙이는 순간 그 캐릭터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맞아 맞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좀. 이즈리얼 메인 좀 하지 마. 아이 진짜. 사족 아. 안 붙여도 구진 챔피언 있는데 뭐. 그래. 아트록스 있잖아. 하지 마 하지 마. 어? 그냥 굳이구만. 하지 마. 힘들어. 그 다음에 인게임 초상화에 스킨 적용 오 예정. 단 자신이 보는 스킬 아이콘 옆에 큰 원에만 적용된다. 그러면 그렇게만 돼도 사실 훨씬 더 좋아지죠. 아, 네. 아. 인게임 초상화에 아, 뭔 말이죠? 기본 초상화 말고 예, 이제 스킨 적용된다. 게임 안에서 아. 그 체력바 만화바 있는 바로 옆에 여기. 미님 그 조그만 초상화에 스킨 적용하면 잘 보일까요? 조그만 초상화라니. 그래서 맨 하단에 하단에 네. 있잖아요. 하단에 이만시 어. 이만시 여기 있잖아. 아 그래요? 그건가? 경험치하고 뭐 이렇게. C 누르면 체력과 나오고. 있는데 그거 체력과 있는데 게임 안 했어. 아. 이해 못했었구나. 이걸 못하고 어, 지금도 잘 모르고 있어. 지금도 잘 모르겠지. 아직도, 아니 지금 이해하죠. 아직도 롤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롤은 미니맵 차치 알림 전수판 등에는 게임 플레이의 명확성 가독성을 위해 기본을 유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저거. 있네요. 오. 저거 작잖아 되게. 아, 저렇게 바뀐다고 저래. 네, 저 정도면 크지. 저 정도면 형이 말하는 초상화는 그거 아니야? 이제 미니맵 위쪽에는 아주 쬐끄만. 아니 아니야 저거야. 저거였어? 아, 저거 작어. 저 정도면. 저 정도면 사이즈 엄청 작게 하고 갔나 보네 형이. 저 정도면 됐지 뭘. 게임 할 때 한 번도 안 쳐다보는. 근데 저게 인터페이스 크기를 키우면 저것도 커져요. 저게 아마 제일 큰 걸 거야. 저게 제일 큰 거야 100이야. 게임 하다가 단 한 번도 쳐다본 적 없어 저거 저 초상화. 저거 어떻게 안 쳐다봐? 형 체력 보면 저거 보일 텐데. 안 봐. 솔직해.
알겠습니다. 1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들어올게요. 여러분들은 룰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